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기준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LH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. 미분양 주택 매입 기준의 가장 핵심인 매입 할인율을 현행 기준보다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시공사인 건설사와 기존 수분양자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 남아 있어 세부 기준안을 확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